아니 그래서 사실 계상 씨가 이제 1세대 아이돌 G.O.D로 데뷔해서 벌써 22년 차 연예계 데뷔를 한 지가 맞아요. 그리고 배우로 데뷔한 지 17년 차. 야. 지금 작품 몇 개나 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30개 가까이 했을 거예요 아마. 28개, 29, 30개. 26개. 26개. 드라마 12개, 영화 14개. 26개. 이 정도면 거의 뭐 안 쉬고 일하신 거 아니에요? 1년에 두 작품씩은 꼭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계상 씨는 이제 아이돌 활동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배우가 되신 건지. 굉장히 우연이었고, 그리고 저는 배우를 원래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어떤 감독님을 만났는데 그 감독님이 제가 막 힘든 그 감정을 싹 건든 거예요. 여기에는 그 보니까 그 이제 그 당시 기획사 사장님이 한번 저 그냥 만나봐라. 뭐 감독님이 계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기상 씨 그냥 나갔는데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그냥 뭐 만나라고 하니까 그냥 네. 나갔는데 이제 감독님이 시나리오 읽어보셨어요? 했는데 예? 아니 왜 그냥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되게 화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나간 그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걸 좀 얘기 들었으면 병 감독님도 그렇게 화를 안 내셨을 텐데 병 감독님 아니 어떻게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네. 그냥 이렇게 준비 없이 나와? 뭐 스타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고 윤계상 씨 그냥 좀 한번 가봐라. 인사드리러 간 건데 뭐 얼굴 보러 간 건데 나름의 작은 그 오디션이었던 거네. 저는 이제 뭐 연기를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냥 6mm 테이프를 켜놓고 계속 그냥 있는 거를 찍었어요. 찍고 나중에 테이프를 이 정도인가? 한 6개, 7개를 갖다 드렸죠. 그게 이뻐 보이셨는지 같이 하자.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존심을 걸겠다 뭐 이런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 좀 뭐 보냈어요? 내 자존심을 걸겠다? 빨간 글씨로 막 그렇게 뭐 하여튼 뭔가 그 기회가 저한테는 인생에서 한번 기회가 온다고 느껴지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왔나 봐요. 저도 그게 첫 영화 발레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 변현주 감독님의 그 발레 교습소에 네.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하게 됐는데 너무 연기가 좋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왜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맨날? 나도 엄마 보고 싶어 미치겠단 말이야! 그렇게 배우 활동을 시작한 윤계상 씨가 이게 이제 드디어 영화 쪽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이 영화 비스티 보이즈를 보고 이제 윤계상이라는 예, 배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 네. 맞아요. 아 우리도 다 이게 뭐 고증 받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닌데 사실 저도 비스티 보이즈를 보면서 정말 놀랐거든요. 맞아요. 와 이렇게까지 연기를 잘하셨나? 그러니까 뭔가 진짜 정도로. 실제로 이제 윤계상 씨가 배우 활동을 하면서 아, 연기를 진짜 와 진짜 잘한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은 게 이제 비스티 보이즈라는 거죠. 야 너 내가 얘기하는데 지현이한테 연락하거나 그러면 죽는다 알았어? 어? 돈 좀 이따 깝지 말고 조용히 살아 알겠냐? 어? 예. 아니 근데 영화 촬영하다 기절까지 했다고. 실제 그 술을 먹는 장면에서 맨정신에 좀 힘든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자꾸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술 한 잔만 먹고 하겠다 했는데 양주 한 병을 한 병을 네. 먹었다고요? 아니 한 잔 먹다 보니까 한 5분도 안 돼서 한 병을 먹었나? 그래서 그리고 그 씬 찍고 다음 씬이 있었는데 뭐 찍었어요? 예 네. 이제 복도를 걷다가 기절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연기 열정인데 어떻게 보면 좀 하루 스케줄 날린 거 아니에요? 한 장면을 위해서. 이거 와. 아니 하루 스케줄을 날렸네 뒤에를. 예. 네. 열정이 나 너무 앞서. 너무 앞서서. 여자야, 너 아직 싱글이야.
이 뭐 사실 계상씨 하면 역시 그 범죄 도시의 장첸. 아 이거 뭐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또 이제 본인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악역이었고. 아 그래. 그리고 그 전까지 제가 이제 흥행작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작품들이 그렇지, 대중적으로 찾아 네.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들이 없었어요. 범죄 도시가 와서는 뭔가 대중분들한테 확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상업적인 재미를 갖고 있는 영화였고. 아 이거 진짜 대박 났잖아요, 사실 범죄 도시. 저는 한 그 영화 한 열 번은 본 것 같아요. 아니 그 저 장첸 역을 하기로 이제 결정된 뒤에 감독님께 제 안에 악마가 있다. 어디서 끝까지 이걸 뭐 어디서 우리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무튼 되게 세네요 여기. 뭔가 시작하자마자 뭐 우리는 막 독한 질문 안 해요.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독한 질문 안 해요.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제 안에 악마가 있어요. 이걸 끄집어 내보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던 걸로. 아니 그냥 했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니 뭔가 이게 이런저런 대화 끝에. 아 그렇죠. 근데 우리 그럴 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있죠, 있죠. 천사와 악마가 매일 싸워요. 누가 이겨요? 악마가 이기죠. 저 같은 경우에 악마가 지배적으로 이겨요. 아 근데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아 네네. 네. 그때 초반에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에.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뭐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기억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웃음의 영혼을 판 남자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게 인터뷰 내용에 있습니다. 아 제가 톰 브라운을 한 벌로 쫙 빼고 최고급 옷을 입고 웃음의 영혼을 팔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빈축을 샀죠. 근데 나도 진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생각?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지만 뭔가 정말 알겠어. 들어와서 그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영화나 이런 데 가끔 나오지만 그 악마와의 거래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도 뭐 우리는 웃음을 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내가 입만 열면 오늘 그냥 그렇죠. 그냥 빵빵 터지게 그냥. 그러면 악마가 이제 거래를 하는 거지. 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넌 뭘 줄래? 뭘 주실래요? 와 뭘 줄 수 있을까요? 1분 안에 대답해. 내 기억들을 줄 수 있을 거야. 필요 없어. 아 필요 없어. 요거 지니 신발. 지니가 선물 줬어. 와 대단하다. 아 지니한테 전화 한번 해야겠나 나도 이거 진짜. 그래서 운 좋게 제가 111명인데 제가 109번째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도 있네. 있더라고 있더라고. 야 윤계상 씨가 와가지고 제일 놀란 게 지금. 아 실제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랜만에 좀 장첸 명대사 한번 좀 우리 저 유기상 씨한테 한번 부탁 한번 드릴게요. 예. 지금요? 예, 지금. 여기 약간 보답 불고. 예를 들면 허성태 씨가 거기서 니네 누군지 아니? 했을 때 장첸 씨의 답변이 있죠. 넉넉하게 넣었다. 근데 내 누군지 아니?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요거 한번 저 우리 조셉이 한번 실제처럼 한번 좀 받아주세요. 왜냐면 열 번을 보셨으니까 대사를 다 외우실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들어갔잖아요. 예 들어갔어요. 네. 니네 누군지 아니?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하는 순간 찔려요. 네. 저 정확합니다. 하는 순간 찔려요. 근데 뭐 어디 갈비 먹고 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어성태 씨가. 예. 아니 어성태 씨 뭐 갈비 먹고 왔어? 아니 그 저기 장첸의 장발 아이디어는 이제 유기성 씨가 직접 내셨다고요? 네, 그 조금 일반적인 그 악역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고 다 모든 배우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조금 반대로 오히려 좀 길게 가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오다기리 조를 되게 좋아하고 근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묶고 묶죠, 묶죠. 네. 근데 그 모습을 언제 한번 작품에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 찰나에 한번 써보자. 야, 근데 진짜 오히려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 흰머리가. 사실 범죄도시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필모그래피에 또 굉장히 큰 방점을 찍었지만 범죄도시 이전에는 항상 좀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네, 그냥 저는 너무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되고 싶기도 했고 한 작품 한 작품 최선을 다해서 진짜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전부예요,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뭐 취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살면서 어떤 재미 요소를 찾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작품의 그 캐릭터가 진짜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근데 너무너무 모자라요, 아직도. 그래갖고 막 그거에 대해서 되게 또 마음 아파하면서 또 결국 너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냥 G.O.D.를 했던 그 함성이 아니잖아요. 배우라는 직업은 좀 느리고 바로 이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하지 않았나? 왜 잘했다고 얘기 안 해주지? 왜 칭찬을 안 해주지? 혹시 못한 게 아닌가? 못했으면 어떡하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썼는데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날 힘들게 했고 너무 많은 것들이 다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도 저는 잠을 자면 똑같은 꿈을 계속 꿉니다. 계속 자는 모습을 누가 찍고 있어요. 계속. 자는 거를 누가 액션하고 난 자는 연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잘 때. 아야, 컷! NG! 다시 자. 너무 리얼하게 자는 것 같지 않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도. 연기를 너무 더 잘하고 싶은 어떤 에너지, 노력, 그 노력의 시간들이 저를 버티게 한 것 같아요. 좌절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자연스럽게. 되게 치열하게 한 거는 비스티 보이즈. 그때 진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 4개월 정도를 아침에 자고 밤에 일어나고 매일 술을 먹었고 매일 토하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그 존재로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 끝나고 나서도 몸도 많이 망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해도 항상 모자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고 마지막 촬영 순간까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촬영을 시작하는 시간까지. 근데 이제 이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윤계상 씨의 그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좀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배우 윤여정 선생님께서는 쉬운 길로 가지 않는 고집 센 배우다. 아. 네, 그리고 유해진 씨는 한 방울씩 떨어져서 한 컵이 된 드립 커피 같은 배우다. 와. 아, 좋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고집 센 드립 커피가 되는. 근데 고집 센 드립 커피 맛있죠. 고집 센 드립 커피. 예. 찾아가야 예 먹을 수 있는. 내려주는. 하지만 다소 좀 시간이 걸리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먹고 나면 이 사람이다. 역시 내가 여기 오길 잘했다. 이 맛이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배우 윤계상 씨일 때하고 G.O.D. 윤계상 씨일 때가 완전 다르다고.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 홍보차 데니 씨와 허용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나갔는데 고아성 씨가 좀 우리 그 돌변한 계상 씨를 보고 많이 좀 놀랐다 그래요. 이게 좀 사진이 있는데 G.O.D.가 없을 때부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윤계상 씨예요. 약간 근엄한 네 이런 모습. 근데 이제 G.O.D. 멤버가 있을 때입니다. 네, 있을 때.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없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 G.O.D. 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안에 들어가면 확 변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윤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딜 가서 어느 자리나 그런 에너지를 뿜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들이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제 메뚜기 탈 쓰던 시절에 그 뭐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서로가 서로를
안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GOD도 저를 보고 아, 저 형은 안 되겠다. 저도 사실 GOD의 모습을 보고 아, 이 친구들 뭐 파이팅은 있으나 파이팅은 있고 참 잘 됐으면 좋겠지만 힘든 길을 걸어갈 것 같다. 서로 터놓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시절이 좀 있었는데 그때 윤계상 씨 저 기억이 나세요 혹시? 아, 그럼 기억이 나죠. 네.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변하신 것 같아요. 저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형님. 진짜로. 진짜 시간이 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어요. 네. 근데 어떠셨어요? 솔직히 그냥 이제 솔직하게 재석이 형 봤을 때 이렇게 잘 되실지 몰랐죠. 아, 솔직히. 아, 솔직히. 아, 그럴 수 있죠. 솔직히. 나도 진짜. 솔직히 몰랐어요. 네. GOD가 나중에 국민그룹이 될 줄 몰랐어요. 진짜. 근데 그때 노래 들으면서 어, 노래는 그래도 뭐 꽤 괜찮네. 이 친구 노래는 되게 잘한다. 맞아요. 네, 형님은 그런 징조도 없었어요. 아, 솔직히. 뭐, 아, 그 당시에는. 그냥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당시에는 서로가 서로를 되게 측은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대단하시고 네. 하소연도 많이 하죠. 난 여행했다. 안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안 좋은 말. 네, 그럴 수 있죠. 안 되나 봐. 남탄 많이 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아니 우리가 좀 살짝 이거 뭐 또 GOD 시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GOD 하면 이제 국민그룹이라는 수식어가 최초로 붙은. 이 당시 이제 그 앨범 판매량이 뭐 거의 인기의 척도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수록된 3집이 182만 장. 와. 우리만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 그 당시는 좀 잠깐 얘기하자면 스케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루에 12개를 했었으니까 정말 그냥 한 3시간, 2시간 자고 그냥 일어나서부터 계속 그때 그 육아일기가 그냥 24시간 찍는 거였으니까 그냥 자는 것도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잘가 하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마 그 정도로 이제 GOD 하면 거짓말이고 거짓말하면 GOD가 생각날 정도로 우리 때만 해도 이제 거짓말하면 GOD예요. 도대체 거짓말은 무슨 이 팬들 사이에서 거짓말 응원법이 아직도 좀 전설처럼 지금도 콘서트를 하면 그대로 바로 하세요. 거짓말에 합쳐져 있는 이런 약간 코러스처럼 이게 뭐냐면 이제 천의 얼굴 윤계상 우리 호프 박준영 우리 호프 박준영 아니 이거 뭐야? 웬만하면 뭐 붙여주실 만한데. 뭐 혹시 뭐 윤계상 씨가 준이 형을 붙여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냉동 인간. 아니 진짜 이게 응원해준 팬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도 22년. 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짜 나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아직도 팬레터를 쓰는 그러니까,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시죠. 예. 애기 낳았어요. 뭐. 중학생이 됐어요. 이제 뭐 딸이 있는데 너무 속썩여요. 막 이런 근데 같이 늙어가고 있고 같이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끔 팬 사이트 들어가 보면 정말 그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진짜 친한 사람이 이렇게 쫙 써놔요. 그러면 그게 마음이 이제 눅 녹듯이. 녹아내리고 감사하고 네. 예전에 20대 GOD로 했던 멤버들과의 이야기와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40대가 된 멤버들끼리의 이야기가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똑같습니다. 그냥 그 나이만 먹은 것 같아요. 세월만 지나가는 거고 그 책임감이 많아지니까 어린인 척 연기하는 거지 똑같은 것 같아요. GOD로서 존재했던 윤계상도 진짜였고 지금 배우로서 살아가는 윤계상도 진짜고 그 모습이 그냥 좋은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즐거움이나 어떤 에너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